你好，中国语听音训练现在开始。여러분안녕하세요，중국어통합훈련시간입니다。下面请大家听懂两遍后，在后边括号里打个对号。다음단어를듣고알맞는단어를괄호안에선택해주세요。네，我先读两遍，请大家听好。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老师. 두 번째, 实力. 세 번째 문제, 下课. 네 번째, 小雨. 예.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해보면서 자기 선택한 것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네, 1번. 老师. 实力. 下课. 小雨. 네, 여러분 맞추셨어요? 好, 그럼 다음 단어를 우리 같이 번역해 볼까요? 1번, 老师, 선생님, 老师, 王老师, 李老师, 에, 王선생님, 이선생님, 老师, 여전히 늘, 항상, 언제나, 他老是不听话，可能언제나말을안듣는다이럴때이렇게씁니다。老师，성실하다，로실하다。여기에서뒤에실자발음을작게합니다。왜냐하면이거는경성이어갖고경성이어서발음을작게。자，잘들어주세요。老师，예，두번째。视力，视力，实力，실력，他很有实力，아주실력이높다이런뜻입니다。实力，심리，즉5km 라는뜻입니다。5km。세번째。上课，上课하다。下课，하하다，공부를마치다。上课，여기에서상객인데，즉또돌아다니면서물건을파는사람을놓고말할때씁니다。네번째，小雨，가랑비，작은 비，가랑비。여기에서주의할점이있습니다。또같은삼성이올때앞에삼성은반드시이성으로읽는다。여기에서주의할점이성으로。小雨，가랑비。小鱼，작은물고기。小鱼，소，즉자기보다 낮은 밑에 사람을 놓고 막 부를 때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면 小王, 小李, 네. 그럼 다음 단어를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1번 老师, 老师，두번째，视力，实力，上课，下课，上课，上课，네번째，
小雨，小雨，小鱼，小鱼，小玉，小玉。好，今天的中国语听音训练到此结束。여러분，다음 이 시간에 再见。